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계로 2장에 나오는 우리가 1, 2장에서 공부했던 모든 공식,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자격증 문제 이런 걸 다뤄보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자격증 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책은 전기애로 태형문화사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원래는 저자한테 양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 학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교수라서 일단 어차피 그 책을 뭐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전체 책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 출처를 밝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면은 이제 계산 문제를 다뤄봐야 돼요. 그럼 이제 전기기기기능사, 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산업기사 이런 이제 시험을 다루게 되는데요. 60문제에서 60분이에요, 시험이. 그렇게 되는데, 그 전기 1호는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전자가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쉬울 때, 뭐든지 쉬울 때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풀어보는데 너무 문제가 쉬워서 좀 여러분이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서서히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많이 진정돼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직 등록, 그러니까 여기서 구독 신청을 안한 분은 유료로 내야 되는 걸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신청을 미리 꼭 해두셔서 우리 학생들은 돈안 내고 볼수 있도록 또 다른 분도 구독 신청 해놓으세요. 뭐 좋아요까지 눌러달라 소리는 못하겠고, 하여튼 뭐 그렇게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늘리고 완전히 자격증 문제를 다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자들하고 그 출판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 책을 우리가 뭐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해볼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출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오무지왕 10개를 직렬로 했을 때, 병렬로 했을 때, 그게 배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는 기능사 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직렬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오무가. 이오무 더하기 이오무 더하면 10개 곱하면 10을 곱하는 거 아니에요. 2 곱하기 10 하는 거죠. 그럼 20, 이라고 하는 저항이 얻어지는 거죠. 병렬일 때는 10개를 병렬로 했잖아요. 15모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렬로 했습니다. 15모가 아니고 2호모를. 그러면 10개 분의 2호모 이렇게 되는 거죠. 10분의 2가 되는 거죠. RT는 RN분의 R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즉, 개수분의 한계값이죠. 한계값. 이거 제가 가르쳐, 이걸 단일법이라고 하고 이미 가르쳐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자, RP와 RS가 있어요. 여기서. RP와 RS가 있는데, 이 shunt는 바로 직렬이라는 뜻이잖아요. parallel은 병렬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병렬 저항분의 직렬 저항이니까. 여기 병렬 저항이고요. 여기 직렬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병렬일 때니까 병렬이 10분의 2잖아요. 여기 병렬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2분의 직렬 20 이렇게 계산하죠. 이 본분수 이거 계산기로 하는 바보가 없죠. 10분의 2 이렇게 적고요. 미안해요. 이렇게 적고 10분의 1 적고
1분의 21에 적잖아요. 분수분의 분수. 20은 1분의 20이잖아요. 이게 2분의 20. 그러면 안에 것끼리 곱하면 2고 바깥에 것끼리 곱하면 200이잖아요. 200. 그럼 약분하면 100이네요. 100. 이렇게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번분수는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에 것끼리 곱해서 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105무가 답인데요. 이 문제를 보고 교수님 우리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를 뭐 본분수까지 하겠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쉽게 할 때 이해를 잘해 주셔야 돼요. 문제는 뒤에 가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쉬울 때 잘해야 되는데 그걸 건방기가 들어가지고 대강당은 넘어가지 말라고요. 이걸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걸 해야 되니까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건전지 내부 저항이 0.15무가 있는데 10개가 있대요. 그럼 역시 직렬이니까 곱해야 되죠. 0.1 곱하기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5개를 병렬로 계산했대요. 그럼 병렬은 개수분의 저항값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5개 병렬로 연결한 것분의 0.1 곱하기 10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답은 0.2 나올 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자, 이번도 쉬운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응용 문제를 내게 되면 공식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싹 지워볼게요. 봐요. 이걸 보면요. 이거를, 여기서 지금 안 되나? 여기서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요. 이게. 그러면 다시 마우스로 가서 찍고, 이렇게 갈게요. 모든 들은 이렇게 지워지는데 보시면 우리 다 없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공식으로만 이렇게만 딱 물어보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생각이 안 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주셔야 돼요. 위에 것도요. 이 뭐 직렬 병렬은 쉬운데도 배율로 하라고 하면은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이 쉬운 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는 뭐 억수로 쉽네 이거 뭐 이렇게 이까지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면은 시험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전자기기 기능사고 전기기 기능사에 많이 나왔던 문제. 이거는 정말 많이 출제됐던 문제예요.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30년 전부터 나왔어요 이 문제가. 정말로요. 제가 문제 풀이면 35년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래 나오면 1로 다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병렬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4개분의 1,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R이라고 적었으니까 4분의 R,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4개가 개수분의 하나값이니까요. 답은 4분의 R, 1번은 4분의 R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직렬은 어떻게 될까요?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더 더하면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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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4R이잖아요. 4R, 이렇게 적는다. 그래서 2번은 4R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직병렬은 어떻게 하나요? 예. 그러면 직병렬은 값이 전부 똑같은 값으로 계산하자고 했잖아요. 1호무, 1호무, 1호무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렬은 2R. 1호무, 1호무 두 개는 2R이 될 거고요. 더하기. 어떻게 돼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N분의, RN, 이게 N분의 R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니까 두 개, 여기는 더하기에서 두 개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에 자성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2분의 5R가 된단 말이고요. 이거는 두 개 병렬이니까 2분의 R, 2분의 R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한 거잖아요. R. 그런데 최고 작은 거는 뭐가 되냐 하면 요거잖아요. 4분의 R이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이 문제를요, 1분의 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1분의 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가. 60문제 60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능사가 그렇고요. 산업기사는 똑같은데 수준은 과목낙제가 있어요. 수준은 똑같습니다. 이게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똑같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걸 다 풀어보려면 안 되잖아요, 잘 그게. 그래서 재빨리 빠바바박 하셔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봐요. 여기 보시면, 전류를 구하래요. 제일 밑에 보이나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고, 봐요.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이 I를 구하래요. I는 얼마냐, 이 말이거든요. 나오는 놈이 5A 나오고, 1A 나오고, 3A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가 했잖아요. 1강, 2강 때쯤 했네요. 들어오는 전류 합은 나오는 전류 합과 같다. 그러면 5, 3에 8, 9잖아요. 9, 5. 5, 3, 5 더하기 3 더하기 1이잖아요. 이게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답은 9, 5다 이거니까. 아휴, 이거. 방법만 알면은 너무 쉬운 문제를 지금 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건 좀 심하네요. 하는데 유사하게 나와요. 유사하게 나와요. 그런데 빵점 맞지 말라고 보내주는 수준의 문제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브릿지 문제예요. 5번 문제는 이제 브릿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잠깐만,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어떻게 나갔다 들어와야 되냐면, 화이트보드로 잠깐만 갔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화이트보드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에 보면 우리가 브릿지를 그릴 때요. 보통 이렇게 브릿지장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갈마메타라고 하는 이런 메타를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G에서 이렇게 붙이고 전압을 이렇게 걸어준다. 이렇게 이제 V를 이렇게 건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브릿지 문제는 시험이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1. 평형이 될 때라는 문제가 있고요. 평형 조건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불평형일 때가 있어요. 불평형. 자, 그런데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실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평형이 될 때와, 평형 될 때와 불평형일 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일때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전 평형될 때 문제예요, 아까. 근데 불평형은요, 기능사에는 안 나와요. 불평형은. 산업기사도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번 나오고요. 기사에는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 산업기사 정도로 보니까 그냥 참고로 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O, P, Q, R 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R 이라고 적어볼게요. 근데 G라는 말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걸 갈마메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보통 메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메타가 보면, 잠깐만 하고 지울게요. 보통 메타를 보시면, 이렇게 메타가 움직일 때, 보통 0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0이 있고요. 이렇게 메타가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보통 움직이거든요. 메타가 이렇게 보통 0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타가. 근데 갈마메타는 어떻게 됐냐면, 이 메타가 있는데 이렇게 두 단자가 있는데 0이 가운데인 거예요. 이게 0이요. 가운데.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고요. 오른쪽은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느냐, 아래에서 위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가느냐, 플러스 가느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타예요. 0이 가운데예요. 그거를 이렇게 G로 표시해요. 갈마메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G가 표시한 거는 0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표시를 잠깐 해보면요.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를 한눈에 보도록 하는 메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잘못 눌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 뭐 그냥 잠깐만 그리면 되니까요. 자, 이 그림은요, 브릿지를 완전히 외워야 되는데, 앞에서 브릿지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한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와서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O 곱하기 Q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O하고 Q가 마주보는 곱하기 입보로 P 곱하기 R가 똑같을 때는 평형이 돼서 G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 갈마메타가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P분의 5가 Q분의 R일 때는 메타가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 갈마메타는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이 공식이 성립됐을 때를 평형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때는 이것은 합선을 시켜도 되고, 끊어도 되고, 없는 걸로 봐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을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와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항은 직렬 연결일 때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다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문제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를 다 지우고, 다시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 문제인가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다시 오겠는데요. 이게 잘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2. 2는 4잖아요? 1 곱하기 4잖아요. 그럼 똑같잖아요. 왜냐? 2는 4, 이꼬름. 4 똑같지 않냐, 이거죠. 그때는 요거는 없는 거와 같습니다. 끊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 걸로 계산하세요. 그럼 저항이, 이렇게 간 저항이 여기 1호무가 있네요. 1호무라는 저항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을 2개, 이렇게 저항을 2개를 병렬로 한 거와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와. 그럼 여기가 2호무, 4호무. 그럼 6호무가 되겠네요. 그럼 6이 되죠? 여기가 1호무, 2호무 이렇게 돼서 3호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6호무와 3호무가 병렬이니까 더한 부분에 곱한 거잖아요. 이게 3 더하기 6분의 3, 6, 18 이렇게 된 거에 더하기 1호무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면은 뭐가 얻어집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거죠. 그러면 봐요. 1 더하기, 여기 있잖아요. 1 더하기,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은 얼마가 나온다? 3호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란 말이야. 이제 뭐, 전류를 구하라면서, 여기에 I를 구하라며. 이게 문제가. 이게 잘안 보여요? 우선? 자, 그러면, 이게 또 말을 잘안 듣네요. 요기가 잘안 보여요. 요거 잘 그래서 그것만 다시 하고 이게 좀 불편하죠. 자 그럼 봐요. 전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안이에요. 전압. 그러면 전압이 몇 볼트라고 했냐면 여기에 3볼트 줬잖아요. 3볼트. 요 그림에 3볼트 있잖아요. 밑에 봐요. 그럼 여기 3이잖아요. 3. 저항이 얼마예요? 방금 계산했더니 3호무잖아요. 3. 약분하면 1암페어죠, 뭐예요? 1암페어. 그럼 1이에요, 1. 답은 1. 그럼 가번이 답이다. 이 말이거든요. 정답이. 그럼 이게 1호무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말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뭐를 알수 있느냐? 하면 이거를 알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를 알수 있는 문제냐 하면, 불이치를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한 값은 1분의 2의 한 값과 2분의 4항을 약분하면 똑같잖아요. 요거분의 요거 한 값과 1분의 2의 한거 이꼬로 2분의 4는 똑같지 않냐. 1분의 2 이꼬로 2분의 4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분하면. 그렇죠? 이래 되면 이게 없는 거와 같다. 너 이거 아느냐. 이 문제라고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불이치가 끝나냐? 안 끝났어요. 문제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문제하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나면 그럼 브릿지 하면 난 브릿지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자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에 평양이 되는 조건에서 그리고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이제 브릿지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 문제씩은 가끔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이 문제를 여기 봐, 위에 그림 봐요. 브릿지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평양됐다는 그럼 이건 바람잡이에요. 평양될 때 이 가운데는 무시예요. 무시해. 평양됐다고 보면 그럼 이걸 구한다. 이게 R은 또 R을 구한다. 마주보는 거예요. 이게 마주보는 거 분에 두 개를 곱해요. 2 곱하기 4. 2 곱하기 2, 4가 아니고 2 곱하기 2. 이 마주보는 놈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예요. 4. 답은. 그러면 요 답이 얼마예요? 4 나왔지? 똑같잖아요. 이렇게. 요 4잖아요. 요 지워진 거잘안 보이잖아요. 자, 그럼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요 4잖아요. 4.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평형이 되었을 때의 말인 거예요. 평형되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평형을 공부하는 건좀 어려워요. 그것도 다른 문제를 하고, 요 밑에 문제를 풀어주고 하겠습니다. 아, 좀 많이 가르쳐주려고 해도 이게 시간이 제한을 좀 일부 받아서 불편해요. 자, 보겠습니다. 아, 이런 문제요. 별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시험에 막상 나오면은 생각이 안 나요. 초보들은.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이 문제는 요 AB 양단에서 전압을 재면 VAB는 얼마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가 잘못된 문제냐 하면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단이 전압계의 내부저항이 무한대라는 조건을 달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부저항 값이 얼마일, 내부저항은 무한대로 간다는 걸 달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안 써놨지 않냐, 내부저항을. 그러면 없는 걸로 계산하라. 이런 거죠.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출제 레벨이 떨어져요. 나도 이제 문제 출제를 좀 많이 했는데요. 교육기관에 있다고 안 해줘요. 그게 자꾸 뭐야? 심사는 제가 가고 있는데 약간 보이콧 되고 있어요. 제가 뭐냐면, 아이, 당신은 뭐 이런 교육하고 있는 사람이 출제하면 학생 다 가르쳐 줄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서 말은 지금 말이 딴 데로 갔죠? 이제 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이거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치료문은 없는 걸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튼이나 뭐 이런 중첩원리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이런 거 하는 걸 배웠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압 분배 법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태분 안에 정리하고 노튼 정리에서도 이런 걸 내부장이 무시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계산한 거나 똑같은 거다. 이게 똑같은 거다. 여기서 잰 거나 이런 거를 이미 했거든요, 제가 앞에서.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3 더하기 6분의, 6오무 양단에, 아니, 3오무 곱하기 6오무 분의 6오무에서 재는 거 아니냐. 그럼 6 곱하기 공급전압이 12V다.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3오무가 있고 6오무가 있거든요. 그럼 계산하기 좋게 이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두개 있다. 왼쪽에요. 3오무가 있고 6오무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걸린 전압이 12V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압을 재는데 이래되면 두 개를 더 해가지고 3 더하기 6분의 6오므 양단에서 재는 거니까 6을 넣고 곱하기 12V 하면 그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류를 구할 때는요, 반대편을 넣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밑에 문제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는 그래도 산업기사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기사에도 한번 나온 몇번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근데 주로 산업기사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능사에도 어쩌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여기 잠깐 그림을 먼저 볼게요. 4오므 R1, R2라는 저항이 있고요. R1에 흐르는 거는 I1이 되는 거고요.
R2의 흐름은 I2가 되고 총전류는 I가 있는데 2A가 총전류예요. 총전류가 2A가 여기 흐른다는 말이고 공급전압은 24V라는 전압이 걸렸고요. 전류의 비율이 I1 대 I2는 1:2의 비율을 갖는다. 그러니까 I2와 I1의 비율은 1:2의 비율을 갖는다고 한다. 너 이거 알고 있어라. 이때 요 R1이 얼마냐? 요 문제거든요. 자, R1 얼마냐? 그럼 이제 요 문제는 위의 문제는 시험 문제 출제한다 안 한다는 거는 그때 봐서 하고요. 문제 7번은 10점짜리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답을 적으면은 2점 정도 드리고요. 식을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점수 보면 잘 적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보여줄 건데 그런 거를 나를 못 믿고 점수 어쩌고 하면은 제가 감점해 버린다 했죠. 그러니까 잘 이거 시험 나온다니까. 언제요? 기말 시험에 내겠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이거 10점 줍니다. 10점.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문제가. 그래서 이게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요걸 제가 이제 풀어놨는데, 요걸 요렇게 적어내라는 뜻으로 하려고 한 거야. 자,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서, 이거 참, 이거 왜 이러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여기 딴 데로 가. 여기 도망갔어요. 아까 하다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화이트보드로 가겠습니다. 여기 칠판으로 가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위에 뭐가 안 보이지만은 저는 위에 이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보고, 자, 이제 출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압을 거는데, 요 앞에 있는 저항이 4옴을 해요. 여기. 요건 정해줬어요. 4. 5문을 그냥 만져도 되고요. 여기 R1이 있고, 여기 R2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24V라는 전압이 걸리고요. 24V가 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래요. 그냥 I. 근데 2A래요. 2A. 이 전류가 얼마다? 2A래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 자, 빨간색으로 잠깐 바꾸면요.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R2에 흐르는 걸 I2라고 할 때, I1 대 I2의 비율은 1:2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이때, 요 R1을 구하래요. R1. 여기에 얼마입니까? 이 문제거든요. R1을 구하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지만, R1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를 가지고 저항의 연결법하고요, 전압의 분배법, 그러니까 저항 계산하는 거하고 전압을 분배하는 거하고 전류 분배법이 이한 문제에 다 들어있어요. 이한 문제만 알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끝나요, 모든 게. 그러니까 1장, 2장에 있는 핵심이 다 끝난다고요, 이 문제가. 3장에 뭐그 노트인가 뭐 태분한 정리 이런 거의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엄청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 대신에 좀 까다로워요. 문제가 설명을 하기가. 그래서 제가 좀 작게 써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야 답을 줄까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먼저 일식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일식. 일식을 구하는데 일식에서는 우선 요걸 먼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아, 이거 모르는 종간나가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압이 24V잖아요. 24는 24V라며. 응? I가 2A라면서 2 곱하기 자, 요거야 이제 R이잖아요. R. 요 R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R은 합성장이잖아요. 는 4 더하기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는 거거든요. 요게. 자, 그럼 여기다가 4 더하기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있을 때 R1, R2가 있는데 R1과 R2가 다르다는 조건일 때 더한 거 분의 곱한 거다. 이거 모르는 동포는 곤란하죠. 이걸 모른다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알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긴 곱하기잖아요. 밑에 여기 식으로 오겠어요? 그럼 요렇게 더하기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식이 이렇게. 그러면 요 때는 요 2, 이게 분수가 아닐 때, 요 값일 때는 2분의 1씩을 곱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고, 여기에. 그럼 여기가 2를 하고 전체의 2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약분하면은 제가 잠깐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 보면, 자, 그러면 2로 나누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12가 되는 거죠. 12.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길이 없어지잖아요. 이 길이 없어지. 그러니까, 4 플러스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너무 아주 쉬운 거죠. 이게. 그럼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보통 이 꼬르는 D로 보내잖아요. 이거. 이걸 보낸다면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4 더하기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는 것이 24입니다. 아, 여기, 아니, 24가 아니고 뭐예요? 10입니다. 이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지 뭘 그래요. 자, 이 말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좋냐 하면은 이항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D로 보내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D로 보낸단 말이에요. D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다시 적으면 그냥 이 말이죠. 한 번 더 적으면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는 2는 12에서 4를 빼니까 8이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요 식을 우리가 요 식을 요 식을 일식이라고 하겠다. 일식이라고 합시다. 이 말이라고. 요거를 일식이라고 하자는 말이에요.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식을 구할 때는, 이건 모양은 밑으로 쭉 적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12는 뭐 얼마다. 이런 거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요거. 그래서 플러스 요거다. 뭐 이거. 이건 다 아시니까. 자, 이식은 뭐냐면 한 번만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저항이 어떻게 되냐면 R1이 있고 R2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조금 전에 뭐라고 하자고 했냐면 R1에 흐르는 거를 I1이라고 하고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자, R2에 흐르는 거 I2라고 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걸 구하라는 말이에요. I1을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우선 이게. I1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R1 더하기 R2분의 반대가 올라가요. 이 I1을 구하려면 R2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거를 복습한 거예요. 이거를. 곱하기 얼마인데 2A가 흐릅니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이 왼쪽 위에 보세요. 2A. 그러니까 2를 곱하게 되는 것이죠. 2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하면 I1은
R1 플러스 R2분의 2R2가 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I2를 구하라. 이까지는 할 것도 없는 거죠. I2를 구하라면 R1 더하기 R2분의 반대 R1이 들어가야 돼요. I2, 여기 R2에 이럴 때는 R1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외우면 안 돼. 전류는 곱하기 총전류 2A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이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알면 되니까. 자,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초보들은. 요거를 이해를 여러분이 했느냐 이거를 보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걸 보여줄게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봐요. 빨간 걸로 적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봐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 공식 이거 모르는 종간나가 어디 있어 이거. 이래 쉬운 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종간나 농담이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북한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딴 데로 갔어요.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I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I1. V가 바로 뭐냐 하면 V가 ER2예요. ER2. R가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결국은 I1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I1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 값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저항, 이건 저항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된다? 저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본다? 저항으로 보는 거야. 저항값으로. 저항. 저항은 저항인데 R1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여기서 I라는 말이 있는데, 이 I는 어디에 흐르는 전류야? I1에 흐르는 거잖아요. I가 I1이에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했어요. 이 위에 잠깐, 여기 밑에 적을까요? I1 대 I2는 1대 2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때. 그러면 I1은 1로 본 거예요. 1. 여기 중요해요. I1은 1로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때 1로 본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고쳐볼게요.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한 거와 똑같아요. 이렇게. 뭐와 똑같으냐면 전압이 ER2잖아요. ER2. R2가 되는 거고 전류는 1이에요. 여기 전류는 I가 뭐가 된다? 1대 2니까 이거 1이 된다고요. 이게 I가 요거 1. 요 1이 된다고요. 1이 된다는 말이고 R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흐르는 전류냐 이거야. I1에 흐르는 거잖아요. I1이 어디로 흘렀어요? R1에 흘렀잖아요. 그럼 요거는 R1이 되는 거예요. 여기 R1. 그럼 여기서 배웠잖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 학교 다닐 게 아니라 앞에 수업에서. R1은, 요거는 1분의 요거잖아요. 아, 1은 하나만 하잖아. 그러면 2R2가 되는, 아, 이 명국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1분의 이건 필요도 없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1분의 이건 하나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식인 거예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자? 이식이라고 합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R1은 한번 더 적게 잘 안 보여요. 색깔이. 자, 이식은 엄청 중요해요. R1은 2R2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자고? 이식이라고 하자고. 이식. 요거를 일식이라고 하고요. 일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끄집어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위로 끄집어 올리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걸 잘 적는가 가지고 시점을 계산할 거예요. 누가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느냐, 이걸 이해를 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겠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브릿지를 불평형까지 끝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봐요. 빨리 할게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R1이라는 값을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일식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집어넣냐 하면 이렇게 집어넣어요. R1이라는 것, 플러스 R2, R1이 2R2 더하기 R2 분의 2R2 곱하기 R2 해가지고 똑같잖아요. 는 12 이렇게 고치셔야 된다고요. 12 이렇게 한다는 말이라고요. 이 말이.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고쳐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빨간 걸로 하면 잘 보이려나요? 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3R2가 아니 3R2가 되잖아요. 3R2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2R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것이에요. 요게. 이꼬로 1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밑에다가. 아, 이게 여러분 좀 잘 지저분해. 오른쪽에가 잘 안 보이죠. 이게 12가 잘 안 보이시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어떻게 적냐면,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3R2, 2R2의 제곱은 12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없앨 때, 분모일 때는 분수로 계산 안 해요. 자, 요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여기 요걸 없애시려면 두 번 곱해. 여기 요 전체에 3R2 곱하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3R2를 곱하시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없어진다고. 이렇게 3R2를.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R2의 제곱은 봐요. 2R2의 제곱은 아, 이거 잘 안 보이죠? 2R2의 제곱은 곱하면 맞나요? 36. 아,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12. 3R2. 자,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8이잖아요, 8. 근데 얘가 12가 아니고 이게 뭐가 돼야 되네. 8이 돼야 되잖아. 그래 답이 안 맞지. 미안해. 이게 잘못 적었잖아요. 여기 요 보시면 8이잖아요, 8. 이 식이. 이 식을 끌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렇죠? 잘못됐죠? 자, 다시 봐요. 무슨 말이냐면, 는 8이란 말이에요. 8. 이게 8이라고요. 이게 봐. 이 8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여기는 8이라고 적고 이건 10이라고 적었어. 바보같이. 자,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지우개로 해서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아, 이게 좀 노트북, 내가 눈이 좀 나빠요. 그런데도 이게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니까 글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밑에 글이 여기. 그럼 여기가 8이 된단 말이야. 그럼 3, 8이 24. 24 R2가 되잖아요. 24 R2. 여기는 2 R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제곱이 된단 말이야.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요. 요 2를 없애주려면 여기를 요거는 분모가 있을 때는, 분모일 때는 그냥 곱하지만은, 그냥 있을 때 2분의 1을 곱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앞뒤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그냥 위에 볼게요.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곱한다고. 그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R2의 제곱, 이꼬로, 12 R2가 되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12 R2. 자, 그럼 R2 제곱이 있네요. 그럼 하나 없애주죠. 그럼 여기다가도 뭐를 곱한다? 분모를 곱해야지. 여기다 곱하기 R2분의 1. 뒤에다가도
R2분의 1, 이래 곱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 분모로 하는 거죠. 이게 R2분의 1을 곱한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R2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이건 하나가 없어지니까 정답은 R2는 12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결국은 식은 뭐 3식은 아니지만 이게 결국은 세 번째 여기 얻어진 거예요. R2가 12거든요. 여기 R2가 12.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2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2식에 집어넣으면 요 R2가 봐요. 여기 2식에 2R2잖아요. 여기 R2. 그 R 있고 V 같이 써져가지고 이상하게 됐네요. 다시 까맣게 해서 적어볼게요. 이 R2단 말이에요, 이게. 요 R2가 10이래요, 12. 그러니까 R1을 구하는 거거든, 우리가 R1을. 그러니까 2 곱하기, R2가 10이니까, 12를 곱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24가 된 거죠, 24가. 그러면 R1은 24가 답이라는 게 답인 거예요. 최종 답이. 뭐를 구하라는 뜻이냐면, R1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이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칩니까? 에이, 총정리를 한다는 말이야. 1장, 2장을.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다 새로 복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라도 이 말을 다 이해를 해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잘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를 중지하고 잠깐만 나가보겠어요, 문제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서 이거 문제가 잠깐 되나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 문제인데 뭐 이게 PPT가 또 이상해졌어요. 아, 요거죠. 이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자, 이래놓으면 여러분 캡처 할 거예요. 요렇게 적으셔야 돼, 답을.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 10점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최종 답.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최종 답을 적어야 10점을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거는 과외, 옛날에 내가 중학생들, 3학년들 과외 가르칠 때 수준으로 적어놓은 거야, 이게. 왜? 수학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게 내가 특별히 적어놓은 거야, 이거를.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 다시 볼 수 있는 거니까 캡처를 했다가 여기서 유사하게 어느 정도 알아듣도록 나한테 적으면은 10점을 드리는데 그래야지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데 어떻게 A뿔 A, B뿔 B가 나오겠냐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아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브릿지 문제를 조금 가야 되겠습니다. 브릿지 문제 조금만 제가 또 설명을 해줄게요. 다 불평형까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거 모두 지우기를 해서 이거 지울 거야.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보고요. 이건 그냥 남아 있는 거야. 자, 하나, 둘, 캡처. 정지시키면 되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모든 드로잉 지우기가 됐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저항을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이 학생들이 어려워할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요가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B가. 그럼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식으로 해가지고 여가 그 문제가 어디 있었더라? 브릿지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2호무 줬고요. 2호무 줬고 1호무 줬고
여기다가 4옴 적고 여기를 아까 3kg 3 적고 요거 2예요. 2. 2예요. 요거 2 2옴. 얘는 옴이에요, 전부 이렇게. 오무예요. 이렇게 오무. 그게 조금 전에 했던 5번 문제와 또 그걸 해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 R, A, B를 구해라 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못 풀어요.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아니면은 이거를, 자, 요 4오무를 가지고 X로 고쳐요. 이렇게 X로 고친 다음에 제가 문제를 해볼게요. 아이,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하는 설명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이게 X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못해요. 사람들이. 자, 그럼 이 그림을 제가 잠깐만 이해를 돕는 뜻에서 한번 새로 그려볼게요. 저항이 브릿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브릿지는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래가지고 AB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리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마음이 삐뚤면 원래 그림 삐뚤게 그려진다는 말이 딱 맞죠? 자, 나한테 해당되나 모르겠어요. 예쁘게 안 그리지네요. 요거 AB가 있고요. 자, 이제 저항을 그려놓아 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을 잠깐만 볼까요? 그러면 먼저 이해를 먼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이 닮은꼴이 되려면 여가 3이에요, 3. 그리고 여가, 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가 4오무, 2오무, 2오무, 1오무가 되는 거예요. 1오무. 그러면 잘못 적었네요. 이게 이렇게 적으면 안 되네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평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었어야 되냐면, 여기가, 자, 잠깐 고칠게요. 아, 이게 나도 이거 막 눈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이게 4가 되고요. 여기 2가 돼야 되고, 요가 2가 돼야 되고, 요게 3은 맞고요. 요가 2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면 이 여기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뜯어 고쳐 볼까요? 여기서 뜯어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림을 그리려면 헷갈린다고요. 그럼 여기서 2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2라는 뜻이에요. 2. 이거 2. 아, 빨간 걸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 2가 되고, 요거 A 지점이고요. 여기 1이 된다고요. 여기 1.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돼요. 요거 4오무. 요 밑에가 2오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두 개를, 잠깐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걸 모르겠잖아요. 자,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면, 이 4오무 두 개를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접은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피면은, 이걸 피면은 4가 1로 가게 되고, 2가 1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1이 된 거. 이거를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게 그림을 못 보여줘. 그런데, 손으로 표현해 주는 건데, 이걸 접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혼동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을. 시험 보는 애들을 여기를 딱 보면 이래 되면요. 2, 1, 3, 4, 2 이래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그려서 혼동을 주기도 하고요. 보통 이래 그래요. 이렇게 브릿지는 이래 요렇게 그리는데 이 그림이 왼쪽으로 이렇게도 문제를 낸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속지 마시라는 말인 거예요. 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X로 하겠다는,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X로 하겠어요. 여기 X, 여기 X예요.
그러면 X는 이거거든요. X는 마주 보는 놈이에요. 마주 보는 놈 분에 나머지 두 개를 곱해요. 2하고 1을 곱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가 된다고요. 그러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4가 나, 요거 4였잖아. 아까 답이. 평행이 되려면 이게 4, 5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브릿지는요. 이걸 구하려고 한다면 마주 보는 놈 분에 요걸 곱하는 거예요. 항상. 자, 이거를 이렇게 모션을 취해 놓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면서 나도 혼동됐잖아요. 이게 뭐, 막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불평형은,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사과드려요. 불평형은 기사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기능사, 산업기사는 안 나와서,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 자격증은 거저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활로를 개척하는데 이력서에 스펙을 적을 때 엄청 좋아요. 그래서 꼭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 강의를 쭉 연결해서 듣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대면 수업을 들어가도 문제풀이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게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걸든지 구독 신청자만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강의를 인터넷에 많이 하잖아요. 내가 35년 가르쳤어요. 노동부 장관이 기능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산업현장 교수를 위촉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10명의 그 스타 교사를 뽑아요. 산업인력공단하고 기술교육대학교에서요. 그럼 10명이 전자 한 명, 요리 한 명, 무슨 한 명인데 그 중에 내가 2년 전에 전국에 한명 뽑혀가지고 독일하고 프랑스에 가는 중에서 프랑스하고 스페인을 연수를 국비로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 스펙이 있는데 더잘 가르친다. 아이, 내가 하는 대로 오면은 나는 전문이에요. 이 자격증 취득도 완전 전문이라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고, 믿고, 우리 이재원 교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자격증 틀림없이 취득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제 PR을 너무 한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봅시다.